자, 와이비엔드 한 2과 합니다. 자, 일단 문법을 좀 살펴보자. 문법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이게 중요 문법으로 두 개가 나왔는데, 일단 첫 페이지 여러분, 문법 강의가 첫 페이지 있죠? 지각동사 가자. 지각동사. 아, 지각동사 정리해야 돼? 지각동사 살짝 하면 정리할까? 동사 원형 ing. 와, 끝났네. 수동태. 아, 이야, 끝났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던 건 문제 잘 봐. 네. 일반적인 동사가 있을 때, 그러니까 동사가 그냥 나오면 뒤에 동사가 또 나올 수 없으므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틀을 붙인다. 그죠? 이게 기본형인데. 근데 여기서 사역동사라는, 예, 씨발! 사역동사라는 독특한 놈이 있다. 사역동사는 독특하게 동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뭘 골라준다? 동사 원형 고른다. 그죠? 투부정사는 안 되고, ing도 안 되고, 그죠? 사역동사 세 가지가 있다. have, let, make 세 가지가 있다. 투부정사 안 되고, ing 안 되고, 동사 원형 써주는 거다. 이것도 ing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다. 이거 배웠고. 이번 챕터는 지각동사가 나와요. 지각동사라는 얘기는 이제 뭔가 감각을 통해서 알아낸다는 얘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다, 듣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보다라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단어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observe가 나옵니다. observe 뜻이 뭐지? 관찰하다. 그래서 모델한 종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까지 해서 지각동사. 얘의 특징은 지금 성원이가 말했듯이 지각동사 나오고, 원래 투부정사가 원칙이지만 특이하게 동사원형 골라준다. 그죠? 근데 이게 동사원형도 되지만, 동작하고 있는 진행 중인 걸 강조할 때는 ing 써도 된다. 둘 다 된다. 하지만 뭐는 항상 오답이고, 투부정사는 항상 오답이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챙기자고. 여기서 자, 얘는 지금 좌는 들었다. 그의 엄마가 좌한의 본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이럴 때 그죠? 자, 여기서 목적어가 지금 좌한의 엄마고, 지금 뒤에 있는 동사가 콜이잖아. 그죠? 좌한의 엄마가 부르는 건 능동이 맞죠. 그래서 이제 ing가 동사 원형을 골라주면 되는 건데, 지각동사가 나왔다고 무조건 동사원형이나 ing 골라주면 안 된다. 따져봐야 돼. 하는 건지 되는 건지. 요건 하는 게 맞아요. 그의 엄마가 부르는 건 하는 거, 능동이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목적어가 이게 아니고, 자, his name이 목적으로 왔다고 치고, 그 다음에 물어봐야지. 이때, 아, calling이 맞니? 아니면 이제 called가 맞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 뭐야, 지각동사니까는 ing 골라주면 되지. pp는 안 된다고 들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골라주기 전에 먼저 따져봐야 돼. 항상. 목적어가 뭐다? 그의, 좌한의 이름 있잖아. 이름이란 콜링하고의 관계를 보라고. 이름은 지가 부르니, 지가 불리는 거니. 이름이란 지가 불리는 게 맞잖아, 관계가. 이때는 뭐예요? 지각동사를 하더라도 일단 된다, 되는 이란 느낌의 pp를 골라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 이걸 추가적으로 챙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문제인 거죠? 자, 요걸 볼까? 사역동사 나왔네? 그럼 답은 뭐야? 도균아. 동사 원형이 답이지, 그지? 자, 답을 골랐어. 맞아, 틀려, 이거. release. 동사 원형이잖아, pp고. 맞아, 틀려. release. 맞을까, 틀릴까? 구분이 안 돼? 맞아, 틀려, 이거. 틀렸죠, 왜? 어? 사역동사 동사 원형 이름에 요렇게 기계적으로 찍기 전에 먼저 따져봐야 된다고, 항상. 뭐? 목적어하고 뒤에 있는 요, 동사 원형 간의 관계가 뭔지. prisoner, 뭐니, 이건? prisoner, 뭐요? 수감자, 죄수죠, 죄수. 죄수입니다. release, 뭐니, 이건? 뭐뭐를? 해방시키다, 석방시키다. 야, 죄수는 지가 석방시키니 석방되니. 네, 석방돼. 지금 답은 뭐로 바꿔줘야 되지? 답은 release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각동사, 사역동사라고 무조건 동사 원형 찍기 전에, 그죠? 찍기 전에 해석을 해보고 구분을 해야 돼요. 이 관계가 두 개가 뭐가 어울리는지. 그거를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지각동사였고. 자꾸 꺼지냐? 자, 두 번째 중요 문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했던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동사는 전부 다 추측의 뜻이 있고, 뭐, 근데 중요한 건, 조동사 뒤에 이렇게 have pp를 갖다 붙였을 때, 얘들. 그죠? 문제는, 원래 have pp는 뭐야? 네. 원래 have pp는 뭐야?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have pp? 현재 완료. 개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죠? 이거? 에이씨발, 야! 이거 현재 완료야? 이 have pp는? 아니야. 뭐야, 그럼 정체가? head pp다. 그죠? 그래서. 헤드 pp인데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조동사 헤브 pp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원래 헤드 pp가 붙은 거야. 헤드 pp는 더 먼저를 말하지, 그지? 그래서 요거 전체 시제가 뭐가 된다? 바로 전체 시제가 과거가 된다. 과거가.
머스트 뜻이 뭐가 아니? 추측으로 뭐뭐 임에 틀림없다. 근데 과거를 해석하게 하려면 뭐가 돼요? 뭐뭐였으면 혹은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우리 교과서에 네 개가 다 나와요. 교과서 뒤에 메이나 마이트는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습니다. 10%의 확률인데 그거는 뭐 해석상의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뜻이 뭐예요? 뭐뭐였을지도 혹은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를 해석하고 이게 중요하죠. should가 들어간 뭐라고 해야 한다니까는 뭐뭐 했어야 했다. 근데 했다 못했다. 못했다. 후회된다. 유감이 되는 얘기예요. 자, 얘는 can't는 이 must의 정반대 말이에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추측으로 뭐뭐 일 리가 없다거든. 그래서 can't have been 뭐다? 뭐뭐 했을 리가 혹은 였을 리가 없다. 100% 아니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must have been의 정반대 말입니다. could have been은 뭐뭐 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뒤에 생략된 건 근데 안 했다. 뭐 이런 느낌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동사 have been가 두 번째 중용문법으로 등장을 한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내용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아, 나 이 씨발 짱나네. 자꾸 꺼지냐? 자, 제목이 지금 cooperation이라는 단어 계속 나와요. 뭐지 이거? 협력. 협력. 여러분, 요 비슷한 단어 이제 이따가 배울 텐데 일단 동사가 cooperate이라는 동사죠. cooperate 동사. 협력하다, 힘을 합치다, 협업하다라는 동의가 뭐가 있지? work together. 어? work together. work together. 풀어서도 훌륭해요. 그래, 풀어서도 된다. 그죠? 자, 이제 한 단어를 해볼까? 뭐가 있지? 콜라보. 콜라보란 말 많이 들어봤지? 뭐, 누구와 누구의 콜라보입니다. 그거 뭐 하는 거야? 같이 하는 거잖아. 그게 영어입니다. 원래. 뭐다? labor라는 단어죠. labor. 이 뭐지? labor. 용어? labor 뭐죠, 이거? labor. 노동. 그죠? 노력. 그 CEO가 붙은 거야. 함께 노동하는 거. collaborate 하면 이게 협업하다라는 15월 왜 이래? 멈췄네? 왜 노트북이 멈췄네? 껐다 켤게 이거. 한 번이면 계속 이래서 한 시간 떠주세요. 끌렸다. 한 번이면 계속 이래서 차를 껐다 켠 게 빠르다고. 아, 나 씨발 진짜 좀 짜증나. 시험 끝나느냐 저 바탕화면 알려주시면 돼요. 바탕화면 얘기했잖아. 했나? 안 했잖아. 했잖아. 저 안 했는데. 안 했어? 넌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니 너네는? 네. 바탕화면 꼭 해줘야 돼. 어? 바탕화면 바꿨어요? 아니 그대로 바탕화면이 저 의미가 뭔지 내가 설명했던 너네 받았잖아. 너네 할게 많아서 그랬어. 할게 많아서. 이렇게 해주면 알았어. 시험 끝나고 시간 될 거야. 해줄게. 어떤 장르인지도 얘기 안 해주니? 정치. 근데 지금 내 얘기 하지 않아요? 어? 지금 내 얘기. 지금 내신 대비 지금 진도가 바쁜데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 9년이 언제까지? 너무 짧아. 아마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여기서 수업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저쪽 넘어가서 할 것 같아. 넘어가서 수학 쪽이요? 아 씨발 또 꺼지네. 뭐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어. 왜 꺼지는지. 뭐가 망가진 것도 아닌데. 지금 쌤 인강 되려면 이어폰 필수로 껴야겠다. 뭐? 인강 다시 보려면 이어폰 꼭 껴야겠다. 왜? 항상 갑자기 엄마도 듣고 있는데 씨발 씨발 아프리카 BJ라 그래. 아, 여학생도 있을 텐데 욕을 그렇게 안 하거든. 남자들만 있을 텐데 아니 똑같지. 아 진짜 이게 뭐 원인이 있으면 내가 고칠 텐데 원인이 없어. 뭐가 망가진 게 하나 없어. 이게 어쩌다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꺼지거든. 그 방법이 없어. 방법이 이러다가 또 멀쩡히 돼. 어떤 날은 또. 자, 보자. 이제 이게 협업하다는 동사고 협업 똑같아요. collaboration 하면 협업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외우셔야 돼요. 단어 정리한 거 있습니다. 자, 동물왕국에서의 협동, 협업이다. 다음에는 자, 요거 우리 구현아 이거 외운 적 있지?
어, 적자생존. 우리 일반 수업 시간 했지, 그지? 어, 적자생존이라는 표현이다. fit, 요게 뭐니? fit. 동사로는 어디에 딱 들어맞다. 동사로는 알맞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저, 가장 잘 딱 들어맞는 놈이 생존하는 거 이런 얘기예요. 적자생존. 다음에는 적자생존은 is, 자, universally 부사가 regarded. 원래 동사였던 놈이죠. 그죠? 그게 지금 어, 여겨지는이란 pp 꾸미기 때문에 부사가 되는 게 맞다. 명사를 꾸미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여겨져요. 간주되어 뭐로 간주되냐? 바로 자 이게 중요 표현으로 나왔어요. 이번 챕터에. 그래서 제, 나중에 외우실 거예요. 뭐로? 아, 바로 단순한 현실.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 어, 간주됩니다.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자 게임, 경기라고 이제 묘사를 했고 그래서 어디 보면 play란 단어도 갖다 쓴 거예요. 이제 그 적자생존이라는 거를 지금 일종의 경기, 삶에서의 경기, 게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인 경기 운영이 때때로 필요로 합니다. 어, 어느 정도의란 뜻이에요. 어느 정도의, 뭐 얘가 얘를 꾸미는 걸로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의, 자, selfish라는 거 볼까? selfish가 뭐죠 원래? 형용사로 이기적인이란 뜻이에요. NESS는 명사가 됩니다. 그럼 뭐다? 이기심, 그죠? 이기심,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자세, 자기만 아는 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기심을 어, 때때로 요구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읽어보면 동물은 서로 간에 협동하기 힘들다라는 것 같은데 이제 뒤에 다른 내용이 펼쳐지죠. 어법상 보시면 이게 되면 안 돼요. 주어가 지금 적자생존이란 건 뭐로 여겨지는 대상이 맞잖아. 지가 여겨, 지가 뭔가를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건 우리가 많이 해서 이제 알죠. Successive는 뭐라고 이건? 연속적인, 계속 이어지는. 요게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안 되는 이유는 sometimes 때때로 가끔씩이라는 것보다 빈도 부사는 위치가 어떻게 된다? 일반 동사가 있을 때 아 진짜 심하네 오늘 일반 동사에 앞에 위치한다. 뒤로 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요 단어를 추가로 외웁시다. 우리 교과서 없지만 얘는 selfishness니까는 이기심이 되고 근데 보세요 요걸 봐봐 selflessness라는 뜻이 있거든. selfless는 뭐겠는가? selfless L-E-S-S가 뭐예요? L-E-S-S 적은 는 아니고 어, 그런 뜻도 있지만 어떤 명사 뒤에 붙으면은 뭐뭐가 없는 이란 형용사가 돼요. LESS 뭐뭐 없는 형용사 뭐다? Selfless 뭐니 그러면 이건? 이기심이 없는 그 뭐야? 남을 위해 주는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NESS가 붙었어요. 뭐니 그러면? 인자함. 인자함 뭐 인자함이라고 뭐 비슷한 단어죠 그죠? 뭐다 이건? 막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기심이 없는 상태 이렇게 아니면 뭐 좀 어려운 말로 이타심, 그죠?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 자세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selflessness. 그러니까 여기에 쓰일 수가 없는 거지. 단어가 달라요. 자, altruism 혹시 아니고 이게 바로 이타주의라는 요거의 정반대 표현입니다. 이타주의가 뭐지? 이기주의의 반대말이야. 남을 위해 주는 거. 정반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관련 단어이기 때문에 같이 이따 외우실 거예요. 자, 넘어가자. 자, 그러나가 나옵니다. 이제. 위에서는 동물은 협력하기 힘들어 라고 했는데 이제 바뀌거든. 그러나 자 동물의 왕국 저 여기저기 걸쳐서 그 이기심이라는 것은 유의 아주 그냥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동물의 삶에 있어서 그건 얼마 안 된다. 그럼 실제로 뭐냐 종종 동물들은 도와요 서로 서로를 그리고 함께 나오는 거죠. work together 함께 노력을 하고 일을 합니다. 뭘 위해서 일을 하냐 greater 비교급이죠. 그시 명사로 좋은 것 선 이익을 뜻이죠. 더 큰 이익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합니다.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뭔가 이제 그 이기심으로 경쟁하는 것보다는 협력이 더 많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 단어 잘 보세요. 요거 또 다시 그지? 협동이, 협력이 prevail 이라는 단어 외워야 돼. 요 뜻이 뭐지? 널리 퍼져 있다, 만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건 BPP로 안 씁니다. 그래서 그냥 prevail 싸면 끝나요. 그래서 쓰시면 돼요. 협력이 여기저기 널리 퍼져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at every level, every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 단수가 돼야 돼요. level은 안 돼요. 모든 뭐다? 수준도 괜찮고 뭐 계층도 괜찮고요. 모든 계층 수준에서 어디? 동물의 왕국 모든 계층에서 협력이 우세합니다. 만연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라는 건 항상 ing라고 following 다음에 세 가지 예시에서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요거죠. 진주어 거리가 있기 때문에 is은 뭐다? 가주어다. 따라서 이런 거 뭐 that 이런 거 what 안 된다. 또 하나 inspire 뜻이 뭐지 이건? 영감을 주다 고취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ing는 뭐니 그러면? 영감을 주는 일으키는 이렇게 돼요. ed는 영감을 느끼는 왜 ing냐? 이게 지금 주어잖아. 뭐니? 뭐 how 이하를 보는 것은 영감을 느끼는 거야 영감을 일으키는 거야? 본다는 건 보는 건 영감을 일으키는 거야? 보는 건 봐봐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보자.
How animals, 어떻게 동물들이 협동하는지, 뭐 하기 위해서? 서로 서로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동물들이 협동하는지를 보는 것은 영감을 일으킨다야, 영감을 일으킨다야? 보는 것이란 행위는? 보는 것이란 행위가 영감을 일으킬 수 있니? 아니지. 아, 보는 것이란 행위는 뭐다? 영감을 일으킨다가 맞는 거잖아. 그래서 이디는 틀려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주어는 보는 것이라는 내용, 행위이기 때문에 ing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 의문사 문장이 C라는 동사 뒤로 들어갔죠. 그때는 기본적으로 항상 뭐라고 어순이? 의, 주, 동이다. 그래서 두가 앞으로 오게 되면 이건 의문문이 돼요. 조동사 두가 얘가 일반 동사가 앞으로 도와줘서 의문문으로 바뀐 거거든? 안 됩니다. 의, 주, 동, 어순이 돼야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 동의어 두 개 더 뭐가 있었지? 하기 위해서 so as to 그 다음에 in order to. 오케이, 오늘도 외우실 거고. 우진아 앞에 봐라. 요것도 했니 학교에서? 안 한대요. 이거 안 한대? 지금 본문밖에 안 해요. 이거 안 해도 되지 이거? 이거 네. 넘어갈게.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본문으로 가자. 빨리 끝났네. 자 이제 가볍게 예시로 넘어갈게요. 개미들 이러고 돼 있고. 해븐 피피다. 우진아 뭐니 이거? 해븐 피피. 현재 완료. 에버가 들어갔네. 해석 어떻게 한다고? 에버가 들어갔다. 해석 어떻게 한다고? 해석 어떻게 하지? 역대. 그냥 강조. 그냥 강조인가? 현재 완료에 에버가 들어가면 네 가지 중에 경험 어떻게 하냐? 해본 적이 있다. 네버가 들어가면 해본 적이 없다. 배웠잖아. 1초 차 때. 아, 현재 완료를 다시 정리할 시간이 없구나. 그치? 대답 못하는 거 보니? 그래서 여러분은 하고 당신은 자, observe가 나왔어요. observe 보는 순간 보는 것과 관련 있는 무슨 동사 이거? 지갑 동사. 뒤에 뭐가 온다? ing가 왔네. 뭐도 돼? 동사원형. march라고 써도 된다. 오답은? 초보정사 안 돼요. 자, 또 하나. 요 pp가 안 된다는 건데 따져보자. 개미라는 거는 지가 march가 뜻이 뭐니 이게? 행진하다거든. 지가 행진할 수 있잖아. 그렇죠? 능동이잖아. 그러니까 pp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ing나 동사원형 써야 된다. 다시. 그럼 둘 중에 뭐가 맞아? 둘 중엔 다 맞아요. 이런 문제 낼 수가 없어요. 둘 다 맞기 때문에. 자, 당신은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 바로 개미들이 행진하고 있는 거 in and out로 묶어줘요. 바로 그들의 둥지 안으로 혹은 밖으로 행진하는 거 말이죠. if so가 맞는 건 이걸 본 적이 있다면 이렇게 돼요. 행진하는 거 본 적이 있다면. 자, 그 다음 자, 그 행진하는 것이 may have pp도 마찬가지로 중요 문법 뭐지 이거? 뭐라고? 뭐뭐? 일단 요거부터 3기 되는 거야? 아니지. 이 pp는 뭐 되다는 느낌이 없어. 비동사 pp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고 may have pp 아까 얘기했잖아. 어떻게 해석한다고 이거? 과거로 해석한다. 뭐다 그럼?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 remind A of B의 뜻이 뭐니 이건? A에게. 그렇지. 이 오브는 항상 수거해서 을르의 뜻을 많이 가져요. A에게 B를 상기시키다야. 보자. 자, 그러한 행진하는 장면은 상기시켰을지도 몰라요. 당신에게 무엇을? 바로 고속도로를 말이죠. 이렇게 되죠. 문장 끝났네? 고속도로에 대한 수식이네. 팩이 동사로 뜻이 뭐니 이게? 팩. 짐을 싸다, 꾸리다, 백팩은 그래서 짐 싸서 뒤에 메는 거잖아. 백팩, 가방. 팩은 동사로 짐을 싸다, 꾸리다, 이런 뭐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채우다로 보고 고속도로란 지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로 채워 지니잖아. 이렇게 PP가 되는 거죠. 자동차로 채워진 고속도로를 당신에게 상기 시켰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옛날에 시켰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게 안 되는 걸 골라볼까? 메이의 PP를 이제 이렇게 썼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트 해브 PP로 썼어. 맞아 틀려? 메이의 PP를 학교에서 마이트 해브 PP로 바꿨어. 맞아 틀려? 니네 아까 대답했잖아. 야, 메이하고 마이트 차이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마이트 해브 PP나 메이의 해브 PP나 차이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똑같아요. 해석만 느낌만 조금 10% 다를 뿐 완벽히 똑같다. 둘 다 됩니다. 하지만 슈드의 PP 틀리지. 완전히 뜻이 뭐니 이건? 해봐봐. 그럼 어떻게 해? 상기? 시켰어야, 상기 시켰어야 했다 이런 얘기잖아. 전혀 그 뜻이 아니죠. 또 cannot have pp 틀리지. 왜? cannot have pp 뜻이 뭐라 그랬니? cannot은 뭐의 정반대 말? must의 정반대 말이에요. must가 뜻이 뭐라고? 뭐뭐? 이면 틀림없다. cannot은 뭐야? 뭐뭐? 일리가 없다. 근데 과거니까 뭐가 돼요? 상기 시켰을 리가 없다 이렇게 돼요. 전혀 어긋나잖아 뜻이. 그죠? 그래서 안 되고. 자, 이 문장 상당히 중요해요. 둘 다 이따 암기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러나 이러한 대조란 뜻도 있고요. 비유. 이러한 비유는, 자, 이러한 비유는 어떠한 비유를 가리키니? 어떠한 비유? 개미들이 줄지어 가는 것을 뭐에다가 비유했다? 그치. 차가 꽉 찬 고속도로에 비유하는 거. 이렇게. 그러한 비유는 not appropriate. 이 뜻이 맞아?
적절한 나 뭐지 적절하지 안평 요거를 한 단어로 해볼까? 적절하지 않은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를 붙이면 반대말이 돼요. 부정어가 돼요. inappropriate 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외우실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비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개미들은 get-to라는 건 이 뒤에 어떤 상황이 나오거든? 어떤 상황에 돌입하다, 상황을 겪다, 상황에 들어가 될 뜻이에요. 자, 뭐가 다르냐? 개미들은 결코 어떤 상황? traffic jam. jam이라는 건 꽉 막혀있는 상태를 말해요. 동의어는 congestion이라는 단어도 꽉 막힌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통정체라는 뜻이에요. 둘다 개미들은 교통정체를 결코 겪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것도 우리 한 거예요. 자, no matter how는 한 단어 뭐로 바꿀 수 있지? however로 바꿀 수가 있고 자, no matter how, 즉 한 단어로 however 어떻게 해석하니 이거? 뒤에 반드시 형용사나 부사, how는 부사기 때문에 얘가 수식해야 되는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주어동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와요. 뜻은? 아무리 멍멍한 혹은 멍멍하게 이렇게 돼요. 주어가 동사 할지라도 혹은 하더라도 라고 앞이나 뒤에 있는 문장과 이어줍니다. 그럼 얘가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no matter what, 자, 한 단어로 whatever와 however의 차이점을 물어보거든. 이거 우리 외우지 않았니? 예문으로 외운 적 있잖아? whatever와 however의 차이, 뭐지? 완전 불완전.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만 따지면 좀 안 돼.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차이점 뭐지? whatever, however. 자,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예문으로 좀 기억을 하자. 예문으로 내가 나중에 이것도 만들어줘야겠다. 자 whatever는 언제 쓰이냐면 whatever 우진 does he 이거 외운 적 없니 너희? can't make a girlfriend 이렇게 쓰게 그냥 girlfriend 이렇게 줄여서 자 whatever 이렇게 쓰고 또 whatever effort 현석이라고 하지 않았지? 그때 현석을 했지. 기억하네. 현석이 없잖아. 우진 makes 하고 뒤에 둘 것 같아요. He can't make a girlfriend. 자 그럼 how는 언제 쓰냐? However 뭐래? However hard 우진 tries He can't make a girlfriend. 똑같아요. 이렇게 whatever 이 여기서 쓴 whatever는 no matter what으로 풀어 써도 되고요. however는 no matter how로 풀어 써도 되고 똑같아. 똑같아. 그럼 차이는 뭐냐? 일단 이 what이라는 놈은 품사가 일단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 명사로 쓰인 수가 있고 what은 무엇이라는 뜻이잖아. 무엇. 그죠? 어떤 것. 또 어떤 뜻이 형용사로 무슨 어떤 이거 두 가지 품사로 쓰입니다. 부사는 된다 안 된다? what은 부사가 안 됩니다. 뭐 명사 무엇 아니면 무슨 어떤 이런 형용사 둘중 하나예요. 하지만 how는 뭐냐 이건 어떻게 얼마나 라는 부사거든. 문법적 성질이 완전 달라요 두 개는. 그럼 봐봐 일단 whatever가 들어가는 자리가 뭐냐 첫 번째 whatever가 명사로 쓰인 자리 명사로 쓰였다는 얘기는 뒤에 있던 이 명사가 뒤에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명사는 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죠. 그 명사가 앞에 있다는 얘기는 뒤에 이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해석은 뭐가 되냐? 무엇이란 명사를 썼을 때 우진이가 무엇을 하던지 간에 이렇게 돼요. 얘가 뭐야? 목적으로 쓰여서 무엇을이라고 목적을 그러네. 뒤에 목적어 우진아. 어? 그래서 우진이가 무엇을 하던지 간에 whatever가 들어갈 자리 첫 번째 뭐다? 뒤에 뭔가가 빠져있는 게 있다. 뭔가 빠져있다. 문장이. 왜?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두 번째 whatever. what이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는 형용사는 역할이 뭐라고? 성환아 형용사 이렇게 놀랬다. 형용사는 역할이 뭐야? 명사 수식이죠. 그 명사 수식하려면 whatever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는 바로 뒤에 명사가 따로부터 뜻이 뭐가 돼? 어떤 노력을 얘가 목적어 되고요. 어떤 무슨 노력을 우진이가 하던지 간에 그는 여친 사귈수록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보자. whatever가 쓰이는데 형용사로 쓰이는 거죠. 반드시 바로 뒤에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바로 뒤에 명사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엔 마찬가지 명사가 뭔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고 그래서 우진이가 이제 구현이가 이걸 말하는 거지. 완전 불완전으로. 자 how는 뭐라고 이건? 부사라고 부사. 부사는 명사 위에 다른 놈을 수식할 수 있잖아. 그럼 지가 수식할 수 있는 놈이 따라붙어야 돼 이렇게. 형용사 아니면 부사가. hard 이게 뜻이 뭐냐 그래서
열심, 희라는 부사적이지. 우진이가 아무리 열심히 시도하더라도, 혹은 노력하더라도, 그는 여친 사귈 수 없다. 자, 보세요. however가 들어갈 자리의 특징은 뭐다? 뒤에 부사가 수집할 수 있는 형용사나 부사가 반드시 따라붙어요. 형용사, 부사가. 그래서 요 차이가 있고. 자, 보세요. 단순히 이렇게 보면 돼. however냐, whatever냐 물어볼 때, 일단 뭘 확인하면 돼? 간단하게. 그 뒤에 뭐가 있는지. 형용사나 부사가 만약에 있어. 그럼 걔는 100% 누구 자리야? 100% 하우에버 자리죠. 형용사나 부사 수집하려면 부사가 와야 되니까. 그죠? 하우에, 형용사나 부사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와리버 중에 무슨 역할이냐. 일단 와리버가 거의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와리버로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하는 역할은 좀 다르겠지만. 빈칸이 있는데 그 뒤에 바로 명사가 있어. 그때는 와리버가 쓰였는데, 와리버가 뭐로 쓰였다? 형용사로 쓰여드리게 되는 거죠. 형용사로. 자, 그래서 그렇게 보다시면 돼요. 그럼 자, 그 공법을 우리가 보도록 하자. 자, 보세요. No matter how fast를 보세요. No matter how 한 단어로 how 해보고, 그 뒤에 fast가 있네. fast 뜻이 뭐니, 얘들아? 빠른도 되고, 뭐도 돼요? 빨리. 형용사, 부사, 얘는 둘 다 돼요. 빠른, 빨리 둘 다 돼요. 어? 어쨌든지 간에 형용사 아니면 부사라는 얘기잖아. 누구야, 그럼? 앞에 올 자리는. how 해보죠. 풀어서 no matter how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뭔 틀리다? no matter what은 틀리다가 되는 것이지. 그죠? 뒤에 형용사나 부사인데, 얘 지금 뒤에 그들은 이동한다? 어떻게? 빠르게 이동한다는 부사네. 그래서 100% 부사 자리다. 노메라 하우의 자리다. 노메라 하우에서 안 된다. 자, 그 다음 하우가 안 되는 건, 자, 보세요. 하우는 왜 안 되니? 이건 하우는 하우, 야, 이지만 성환아, 정신 차려. 하우는 왜 안 되지? 하우는 하우, 페스트 꾸밀 수 있잖아. 근데 보세요. 하우 페스트 하면 뭐가 돼버려? 하우로 다, 노메라 하우 말 그냥 하우로 해볼까? 그거 보세요. 내 말은 뭐냐면 노메라 하우가 아니라 그냥 하우, 그냥 하우 페스트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그 개미들이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 하고 문제 끝나버렸어. 앞에 있는 주어 동사 이룰 수가 없어요. No matter나 아니면 however가 돼야, however가 돼야 아무리 주어가 아무리 뭐하게 주어가 동사 하더라도 하면서 다른 주어 동사를 이룰 수 있는 게 되거든. ever가 접촉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how만 딱 쓰면 앞에 있는 거가 연결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자, 그다음 요 how는, 자, 보세요. 요 how는 왜 낚인 이거? 이것도 no matter how에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뒤에 뭐가 있니? many, 뭐니 이건? 형용사 많이잖아. 그래서 how가 온 거예요. 또 아무리 많은 그들, 누구? 바로 개미들. 또 혹은 아무리 많은 개미들이 그 도로로, 그 길이죠. 그 가는 길을 occupy 뜻이 뭐니? 우진아! 야, 일어나. 일어나, 둘 다. 일어나. 일어날 수 없도록. 아무리 많은 그 개미들이 뭐 할지라도 그 도로를, 가는 길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길이 막히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협동을 잘한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어떤 현상에 대한 결과를 말했죠. 그럼 봐봐. 궁금하잖아. 왜 길이 안 막히지? 그렇게 많은데? 그 뒤에 뭘 얘기해줘야 돼? 원인을, 이유를 말해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연습한 거다. This is because가 나오는 거죠. 얘 뭐라고? 원인은 주어가 동사에서다. This is why는 뭐라고? 그 결과 주어가 동사다. 결과가 아니라 뭐가 필요해? 원인이 필요해. 원인은 그 개미들의 움직임이 어떻기 때문에, 자, be based on, 우리 배웠죠, 그죠? 뭐라고? 뭐뭐에 기반하다인데, 기반하다인데, 기초하다, 기반하다인데, 쓸 때는 우리가 항상 뭐로 쓴다? 비동사 PP를 반드시 쓴다. be based on으로 쓴다. 능동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움직임이 뭐에 기반하고 있어서? 협동에 기반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멈췄어요, 또. 어떻게 해야 돼? 배워봐요, 쌤. 어쩌라고? 쌤, 물 마셔도 돼요? 쌤. 빨리 먹고 와. 쌤, 배고파요. 아니, 미치겠네, 이거. 뭘 지랄이냐? 되게 심하네. 아. 쌤, 배고파요. 근데 어쩌라고? 밥 사주세요. 내가 왜? 쉬는 시간인가요? 아니야. 아니, 자꾸 이거 우리나라서 어떻게 해보려고.
잠시만요. 전화 한 통 드릴게요. 누구한테? 아니야. 나 지금 총 할 건데. 잠시만 상황 드려볼게요. 7시에 오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언제 그랬잖아. 너 또 혼날라고 또 너 때문에 나 혼날 뻔했잖아. 싸웠어요? 그때? 아니 싸우면 내가 혼나지 어떻게 싸워. 내가 지는데. 저녁 10시까지 해야 돼요? 아니 빨리 2과랑 2과랑 1과 다 외우면 그 전에 가도 돼. 9시 가는데. 뭘 다 외워요? 그 뒤에 단어. 단어랑 영자. 이거 또 외워야 돼요? 응. 외워야지 까먹었잖아. 기억해?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외워야지. 늦게까지 하면 뭐 사주세요. 배고파서? 예. 아니 9시... 아 배고프게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어? 예. 돼지 사주 신청하려고. 어? 석식 신청하려고. 그럼 늦게 보잖아 한 번에. 빨리 먹으면 돼요. 아 그래? 일단 빨리 하자. 우진아! 우진아! 일어나. 오씨 노래구나. 성원 앞에 보자. 좀만 더 하자. 좀만 더 하시자. 그 단어랑 좀 외우고 있어. 교과서 공부 좀 하고 있고. 자 있어요. 아, 있을 때 바로 ends 셀 수 있기 때문에 어 니를 틀린다. 자, 몇 마리 개미가 있는데 개미는 이동하는 개미 능동이죠. 동사가 되면 안 되지. 동사 나왔기 때문에 안 되고 뭐보다 안 되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동하고 있는 개미 몇 마리가 있을 때 그때 자 몇몇 개미들은 be likely to 이번 챕터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뭐 할? 뭐다 이건? 가능성이 있다 항상.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다는 동사 꾸며요. 형사 안 되고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몇몇은 하고 요 뒤에 지금 여기 사이에 뭐가 없죠? 요게 다 생략된 거야, 요거. 요게 전부 다 생략됐다 보시면 돼요.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몇은 빠르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다른 뒤에도 지금 다른 개미들이 생략됐거든. 다른 개미들은 훨씬 더 빠르게. 자, 비교급 앞에 even은 훨씬이라는 뜻이고, very는 안 된다. 동의어는? much. even, still, far, a lot. 다 아니지, 그 정도는. 훨씬 더 빨리 움직여요. 디아더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디아더가 나왔으려면 디아더하고 이제 디아더 엔츠가 생략된 거니까 이 더가 붙은 게 나오려면 얘는 개미의 전체 범위가 개미의 전체 범위가 있었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마리라든지 이렇게 주어졌어야 지금 천천히 가는 건 빼고 빠르게 가는 건 빼고 나머지 것들이라고 해서 얘네 두 개 대상 빼고 그 전체 범위에서 나머지 개미들이라고 잡아주려면은 전체 범위가 뭐 100만 마리라든지 몇 마리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전체 범위 없잖아, 그죠? 그래서 더가 붙을 수가 없다. 그냥 다른 개미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그들의 숫자가. 자, 그러나가 나왔네, 그죠? 자, 그러나. 이 그러나가 왜 나왔냐면 위에서는. 보세요. 위에서는 속도가 다 똑같아. 아니면 제각각이었어. 가는 속도가 다 제각각이었단 말이야. 뒤에 속도가 맞춰져요. 그래서 그러나가 들어가. 늘 줄 알아야 돼. 그러나 자 그들의 개미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미들은 의사소통해요. 서로 간에 자 so that 우리 외운 적 있지. 뭐였지 이거? so that 주어 동사? 그렇지.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동사하도록. 동의어도 외웠죠. 뭐였지? 뭐였지? 오늘도 또 외울 거예요? 그렇지. in order. 자, 여러분 지금 할 때 잘 보세요. 이따 어차피 이과를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니까는 지금 강조하는 것들 다 제 문제로 만들어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보세요. 자 누가 보도록 그 개미들이 모두가 움직이도록 어떻게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도록 의사소통을 하더라. 그래서 역접이 들어간 그러나 이제 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자 그다음 여러분 더 플러스 형용사는 자 더 플러스 더 푸어 이건 뜻이 뭐다?
우즈나 어 if the poor는 poor people을 말해요. 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형용사한 사람들 이렇게 돼요. 더 플러스 형용사. 간단히 쓸 수 있다. 그럼 봐봐. 얘는 일반적으로 poor people의 생략된 말이기 때문에 people은 단순히 목수 이건. 일어나 너 일어나서 여기서 빨리 잠들게. people은 단수야 복수요. 복수지. 그지? 사람들. 더 푸어는 단수야 복수야. 그래서 얘는 복수입니다. 복수. 자 그래서 보세요. 더 슬로우는 뭐겠니 이건?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겠니 이건? 느린 사람들은 아니고 지금 누구에게? 그래서 얘는 슬로우 엔트를 받는 거예요. 단수 복수. 복수다. 그래서 동사 s를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자 스피드업은 속도를 올리다. 속도 올라가다고 엑셀러레이 똑같아요. 가속하다는 뜻이에요. 자 느린 개미들이 속도가 올라갑니다. 아, 뭐 하는 동시에 혹은 반면에 그 빠른 개미들 그리고 이제 더 빠른 애 있었죠? 졸라게 빠른 개미들은 마찬가지로 복수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내려가고 한 단어로 decelerate. d는 down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올라가고 속도가 내려가서 속도가 똑같아진다. 우진아 어? 벌써? 아이씨 알았어. 너 토요일 날 와서 그거 봐. 1시까지 와. 내 문자 보낼게. 와서 이거 봐. 자 봅시다. 그 다음 어 자 어떠한 시기가 때가 있는데 그때란 자 when이 쓰인 걸 볼까? 어? when이 나왔어. 위치는 틀렸대. when이 맞아. 뒷문장 어떻게 하니? 뒷문장이 지금 내가 뭘 물어보는 걸까? 이 when은 뭐예요? 관계? 부사입니다. 앞에 시간에 선행사가 있고 위치는 뭐니 이건? 관계? 대명사. when이 나왔어. 뒷문장 어떨까? 완전하겠죠. 그렇죠. 관계 부사 자리니까. 확인해볼까? 자, 어떠한 때가 있냐? 바로 개미들인데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동사가 되면 안 돼요. 100% 동사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인카운터 뜻이 뭐니? 뭐지? 뭐뭇을 맞닥뜨리다.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동사예요. 자, 그래서 얘가 동사가 되면 안 돼. 얘는 떠나는 개미들. ing로 능동이 돼야 돼요. 음식을 찾기 위해 둥지, 개미집이죠. 개미집을 떠나고 있는 개미들이 바로 마주치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무엇을 마주치냐? 다른 개미들을 마주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장 끝났죠? 그럼 얘도 지금 동사가 동사나 PP가 될 게 아니라 이 개미를 수식하는 되돌아오고 있는 개미들이 이렇게 돼요. ING가 됩니다. 어디 뭘 함께? 바로 음식을 들고서 되돌아오고 있는 어디에다가 이 대열이란 건 돌아오는 앞에 있는 돌아오는 개미 얘들을 만든 거죠. 그죠? 떠나는 개미가 아니라 돌아오는 그들 개미의 등에다가 음식을 가지고서 돌아오고 있는 개미들과 마주치는 때가 있습니다. 웬 이하의 문장에 빠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관계부사 웬의 자리가 맞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이제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협력의 묘사가 들어가게 돼요. 자 이것이 happen 뭐라고? 일어나다 발생하다.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비동사 PP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동태가. 자 will happen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어 그렇지. 뭐 때문에? 왜 자체가 뭐뭐 할 때 미래가 들어가서 미래 편 동시에 쓰지 않는다. 동의가 뭐가 있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occur. 그 다음? take place. 그 다음? arise. 야 니나 훌륭하다. 내신대비 들어와서 이제 암기를 하니까 다 대답하네. 자 이것이 일어나게 될 때 this가 가리키는 건 뭐니? 정확히 묘사하면 풀어서 설명하면 뭐가 발생할 때? 바로 개미집에서 떠나는 놈과 누구? 그치? 음식 가지고 음식 가지고 표현되는 음식 가지고 들어오는 놈이 우연히 마주치게 될 때 이렇게 돼요. 자 인바운드 보세요. 이 바운드가 어디로 향하는 이라는 뜻이 있거든. 근데 인이야 안으로 향하는. 그래서 뭐다? 집으로 귀향하는 돌아오는 이런 뜻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그 개미들이 어떤 개미들? 바로 뒤에 동격 설명이에요. 자 보세요. 원은 하나란 뜻 말고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아준 역할도 하거든. 근데 보세요.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일 때는 원으로 받고 복수일 때는 원스라는 게 됩니다. 앞에 뭐니? 개미들을 받거든 동격으로. 그 개미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이 되면 안 돼요. 복수였기 때문에. 자 집으로 오는 개미들은 즉 그 개미란 그러한 것들인데 바로 마찬가지로 얘도 carry가 뭐지? 뭣뭣을? 들고 있다.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burden 뭐지? 저건? 짐을 음식이죠. 짐을 옮기고 있는 개미라는 능동의 ing가 맞죠. 또 동사가 되면 안 되지. 그지? 왜? 얘를 지금 이 동격이라는 건 명사 콤마 명사로 이어져야 돼요. 명사 덩어리만 이어져야 돼. 얘가 들어가면 그 개미들이 짐을 옮긴다는 주어동사가 들어가서 주어동사란 절이 있잖아. 얘도 주어동사란 절이 있잖아. 동사를 쓰려면 여기에 이제 콤마만으로 안 되고 접속사를 써서 이어줘야 돼. 동사가 들어가는 순간. 근데 이제 캐링으로 해버리면 왜 되냐면 짐을 옮기는
개미들이라고 수식하는 걸로 명사 콤마 명사로 연결이 되거든. 그래서 동사 쓰시면 안 돼요. 분사로 수식해서 명사끼리 이어주는 방법이 돼야 되는 거지. 다시. 자,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집으로 돌아오는 개미들, 즉 어떤 개미냐? 음식을 들고 집을 들고 오는 그런 개미들은 하고, 자 이게 주어져 콤마콤마 이제 어법으로 가자. 요걸 물어보게 되면 콤마콤마 필요 있다 없다 하고 볼 때 필요가 없다. 지워버리고 나면 이 주어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동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having이 되면 안 된다. 항상 가져요. 바로 길에 대한 권한이라고 됐고, 그래서 뭐 우선 통행권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길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그 얘기가 곧 우선 통행권을 갖는다. 이게 같은 얘기죠. 요게 안 되는 건 마찬가지로 always도 뭐다 이건? 빈도 부사. 위치가 뭐다? 일반 동사에 앞에 위치한다. 이거고.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뒤에 내용 보면 이제 뭐 여러분 읽어봐서 알죠, 그죠? 짐을 들고 있는 놈, 그죠? 더 힘들기도 하고, 음식 갖고 있는 놈이 더 중요한 놈이잖아, 그죠? 집으로 곧장 가는 게 맞지, 그지? 그래서 들어오는 놈이 이제 먼저 길을 가게끔 해주는 게 협력이거든. 그래서 이게 인바운드가 되고 아웃바운드가 되면 안 돼요. 아웃바운드는 뭐니 그럼 이건? 그지? 밖으로 나가는,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런 뜻이에요. 흐름상 인바운드가 들어가야 된다. 자, 보디 보시면 그래서 아웃바운드가 지금 나오죠. 자,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개미들은 turn, 자 보세요. 요거는 이제 turn이라는 게 뭐 뒤에 나오긴 하는데 얘는 그냥 동사로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돼. 돌다, 방향을 바꿉니다. 그 뒤에 그래서 투부정사가 돼서 뭐뭐 하기 위해서 방향을 바꾼다고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get out of는 뭐라고 이건? 뭐뭐로부터? 밖으로. 길에서부터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뭐다? 길을 비켜준다는 얘기예요. 길을 지켜주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되기 때문에 to 동사원형 쓰시고. 근데 주의해야 될게 이따가 나오는데 이게 turn to 명사나 turn to ing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때 뜻이 달라. 얘 뭐다? 뭐뭐에? 이따 나와요. 의지하다라는 이 표현도 있어요. 그때 이 to는 전체사라서 명사는 ing가 되거든. 요 getting이 되면 뭐뭐에 의지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해석이 맞지가 않아요. 그냥 뭐뭐하기 위해서 방향을 돕니다. 돕니다. 회전합니다. 자, 집에서 밖으로 나오는 개미들은 길을 비켜주기 위해서 몸을 돌려요. 방향을 바꿔요. 자, 반면에 인바운드 뭐라고 이건? 집으로 돌아오는 개미들은 계속 이어나갑니다. 어디에서? 바로 in straight line, 직선으로 계속 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우선이다? 바로 집으로 들어오는 개미들이 우선이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따라서 요게 인바운드가 되면 안 되고요. 그죠? 반대로 얘가 아웃바운드가 되면 안 되고요. 지문의 내용상. 그리고 자 보세요. 요 표현도 있다 외우실 거예요. Get out of the way는 길을 비켜주다야. 길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Get in the way는 뭐겠니 그러면? 길 안으로 딱 들어가. 뭐니 이건? 뭐겠니? Get in the way는 방해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방해하다. 방해하다, 방해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정반대 뜻입니다. Get in the way는 안 되는 거예요. 길 안으로 들어가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는 방해가 된다 이렇게 돼요. 요것도 있다고 외우실 거예요. 정반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arrangement는 합의라는 뜻이 있고요. 합의 동의 뭐였지? 합의? 의견이 일치하는 거? 요거보다 더 쉬운 거? 뭐니? agree가 있죠. agreement가 되면 돼요. 합의. 똑같습니다. 자, 이러한 합의는 make sense 뭐지 이건? 그렇지. 말이 되다, 이치에 맞다.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because가 나왔는데 뒤에 뭐가 나오겠지? 뒤에 주어, 동사, 절이 나오겠다. 자, 보자. 이치 나왔네? 그리고 뒤에 진조가 있네? 가주어 이시다. 자 보자. 왜 말이 되냐면요, 좀 더 어려워서 그래요 하고 to 부정사 앞에 for 하고 뭐가 나왔잖아. 이거 뭐라 그랬니? 의미상 주어다. 해석을 뭘로 한다? 뭐 붙인다? 원머? 이 가를 붙이면 깔끔히 해결된다. 의미상 주어. 오브가 틀린 이유는 뭐다? 오브가 될 때가 있다. 의미상 주어. 어쩔 때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 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뭐 이런 거. 친절한, kind, rude, 무례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뒤에는 오브 쓸 수 있어요. 근데 앞에 그런 게 없지. 어려운이라는 것만 있죠.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내지 않지. 근데 원칙대로 for를 적어준다. 자, 다시 보자. 자, 이건 말이 돼요. 왜냐하면 더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누가 뭐 하는 거?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개미들이 방향을 바꾸는 게 더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때문에? 바로 그 집으로 돌아오는 개미들의 무거운 짐, 식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와준다. 길을 비켜준다. due to는 뭐라고? 뭐뭐?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예요, 여러분. 동의 뭐가 있지? 그 뒤에 명사에 넘어가요. 주어동사 보도고. because가 안 되는 건 얘는 뭐라고? 주어동사가 와야 돼. 없잖아. 그치? 자, 동의 뭐가 있죠? 전치사 뭐뭐 때문에? owing to. because of까지. 그치? 그리고 또? on. 어?
그거 학교에서 애설 리졸트 보고 돌아왔다는데. As a result, 뭐뭐의 결과로. As a result, as a. 앞에서 오잉도 안 해주고. Result of 이거로 뭐뭐의 결과로. 어 뭐뭐의 결과로 뭐뭐 때문에 뭐뭐의 결과로 말은 되네. 뭐뭐의 결과로 이것도 틀리진 않네. 뭐뭐의 결과로 학교에서 이거 알려줬다고? 이거랑 비커서 두 개밖에 안 알려줬어. 두 개밖에 안 알려줬어? 애초에 이거 잘 쓰진 않는데 수능 지문에 여러분 모의고사 뭐뭐가 진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뭐 그냥 학교 선생님 본인이 좋아하나 보지. 기억을 하지 뭐. 결과적으로 똑같은 데죠. 뭐뭐의 결과로니까는 그지. 근데 좀 잘 이해 안 쓰는데 애초에 리소트는 어 애초에 리소트까지 많이 쓰는데 그럼으로 따라서라고. 없네. 뭐뭐의 결과로 이것의 결과로 아 좀 아닌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봤거든 이거 쓰인 저기 쓰인 게 일반적인 건 아니야 모의고사에서 본 적이 없어. 다시 여쭤. 아니 선생님들 인정 안 해. 자기가 맞다고 항상 하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거 시험에 안 될 거야. 어 아마. 낸다면 외우자 그러면 먹물 이게 안 쓰는데 그들의 무거운 짐의 결과로 이씨 뭐 이렇게 말해? 어 일단 우리 같이 외우자. 그들의 무거운 짐의 결과로 방향을 바꾸기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울 건 owing to, due to, because of 등이 있다. on account of 등이 있고 because는 틀리다. 자 그 다음 할게요. 이상한 걸 말했죠. 자 following 보세요. 동사에 ing가 나오면 정체를 밝혀야 돼. 근데 전체 문제 봤더니 and로 ing가 두 개 연결되고 콤마 주어 동사기 때문에 얘는 정체가 뭐다? 분사구입니다. 뭐뭐 하면서 그죠? 그래서 뭐 이러한 규칙들을 따르면서라 능동형 맞죠. 왜냐면 뒤에 주어가 뭐니 이게? 개미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던 주어도 생략되기 전에 누구에 속해야 돼? 그것도 개미. 개미란 지가 따르는 능동이 될 수가 있잖아. 그죠? 따르면서 그리고 또 이러한 방식으로 협동하면서라 능동이 맞죠. 이것도 동사원형 되면 안 되고 PP 안 되고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따르면서 개미들은 향상시켜요. 그 교통의 flow가 명사로 쓰였어. 뭐? 교통의 흐름입니다. 흐름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make the delivery 만드는데 보세요. 중요합니다. 음식의 전달 혹은 배달 운송 다 돼요. 어디로의 운송? 바로 둥지로 가는 음식의 운송을 만드는데 어떤 상태로 만드냐? 바로 요 운송이 요러한 상태가 되게 만든다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요 운송의 상태에 대한 설명. 그래서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 부사가 되면 안 돼요. 근데 해석으로는 부사가 될 것 같지, 그지? 해석을 해볼까? 그리고 만들어요. 바로 이 운송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요라고 뭐뭐로라는 부사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 해석으로는 부사처럼 해석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운송의 상태를 이러한 상태로 만든다 이런 얘기잖아. 운송이 이러한 상태가 되게끔. 그래서 운송, 배송, 전송, 뭐 배달이라는 명사를 꾸미려면 형용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똑같냐면 너는 나,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She makes me 그다음 뭐야? Happily. 많이 틀린 이거.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맞아 틀려? 틀려. 왜? 행복하게라는 건 부사지. 뭘 꾸며야 돼 그럼? 동사를 꾸며야 돼. 그녀는 나를 만들어. 어떻게? 행복한 동작을 하면서 나를 만든 이런 말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잖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그녀는 나를 뭐로 만든다? 행복한 나로. 그렇지?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make라는 동사가 이렇게 많이 쓰인다고.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얘도 맞잖아. 이 배송이나 운송을 어떤 상태로? 바로 효율적인 걸로 만든다. 그래서 형용사가 돼야 된다. efficiently는 부사가 안 된다. 목적 부호가 될 수가 없다. 자, Q를 볼게요. Q가 안 맞는데. 어? Q 학교에서 안 해. 근데 우린 해야 돼. 내용 정리이기 때문에. 자, 많은 숫자의 개미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그들은 avoided the ing예요. 어떻게 교통체증을 피하게 됩니까? 뭐였지? 피하는 방법은? 의사소통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 의사소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그거는 다른 거지. 마주칠 때고. 어떻게 한다? 똑같은 속도로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인다. 그건 잘해야 돼. 헷갈린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이제 요거네. 들어오는 나가는 개미들이 마주칠 때 이제 누가 우선권을 갖느냐 그리고 이유는 무엇이냐. 당연히 누구? 들어오는 개미들. 그 이유는 뭐고? 이제 방향을 이동 그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들이 들고 있는 짐 즉 음식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협력해서 서로 간에 길을 비켜준다.
자, 본문 3부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요거 뭐 잠 뭐 좀 사올래?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거. 쌤이 돈 주시면. 내가 왜?